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를 활짝 뛰게 한, 활짝 뛰게 한, 활짝 뛰게 한 다이노소어. 아. 다이노소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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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만들어주고 영화 속 한 장면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익산 여행, 저와 함께 가시죠. 익산의 레드카펫 밟는 순간 극강의 짜릿함을 느끼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여행. 이 고소한 재미 어쩌죠? 인생 힐링하며 영화의 한 페이지는 그냥 뚝딱 만드는 익산으로 가는 상상여행. 팝콘 들고 입장하시죠. 백제문화 꽃핀 익산에 웬 공룡시대? 우와! 대박! 공룡이 쏘로 들어왔습니다! 책에서 본 공룡들로 벌써 입소문난 공룡 테마공원. 반질반질 윤이 나는 발톱의 주인공은 파키케팔로 사우루스. 저 두꺼운 머리로 티라노사우루스도 들이받았다네요. 공룡 가운데 처음으로 육아를 한 마이아사우라까지 다양한 공룡 다 있네. 우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우와,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주라기 공원에 나온 랩터, 그리고 저쪽에는 둘리 엄마도 있습니다. 둘리야, 얘가 어디 갔다? 마치 제가 이 중생대 한가운데 뚝 하고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실제 크기 그대로 브라키오사우루스. 프테라노돈, 충치 좀 치료해 줄래? 20cm가 넘는 머리뼈 파워 인정! 랩터야, 다가오지 마! 놀이터에서 제대로 신난 큰 어린이, 여긴 어른도 동심으로 가게 만드네요. 철부지, 어지럽지 않아요? 이 진짜 높이가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아, 이거 타면은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초등학생들도 즐겨 타는 놀이기구라고 해요. 초등학생들이 이걸 탄다고요? 그럼 저도 탈 수 있죠. 이거 타면은 올여름 무더위 한 번에 물러날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 용감하게 도전하며 중얼거리는 말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6m?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난 지금 행복하다. 할 수 있다! 오우, 브라키오사우루스 키만큼 높은데요? 근데 별로 무섭진 않죠? 예? 무섭다 느끼면 밑에 내려가 있어요. 아, 무섭다 느끼면 밑에 내려가 있다. 예, 예. 무서울 겨를도 없다. 예. 그 말이 제일 무서운데요? 네. 와, 진짜 미쳤다. 이렇게 놓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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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지금 안 내려가. 아직 아직 아직. 지금 안 내려가. 지금 안 내려가. 네. 감독님 살려주세요. 너무 뜨겁고 무서워요. 살이 너무 뜨거워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우와, 보는 사람도 다 떨리는데요? 어디 갔어요? 살아있죠? 감독님, 저 살아있나요? 이거 한번 타니까요, 스릴이 넘쳐서 올여름 무더위가 한 번에 물러나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 또 타고 싶은데요? 재밌다. 아, 재밌다. 하나도 안 무섭다. 너무 재밌다. 야호! 외친 스카이 점프. 몸 즐기는 어린이들에게 강추. 익산으로 가는 상상여행. 이번엔 어딘가요? 이 파란색 패션은 죄수복? 착하게 살걸.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이값 좀 할걸. 철 좀 들걸. 익산시 성당면에 있던 분교가 폐교되고 2005년에 세운 국내 유일의 교도소 세트장인데요. 영화에서 봤던 그 장소 맞죠? 야, 여기는 무슨 교도소에서 영화를 많이 찍었어? 어? 타짜, 해바라기, 7번 방의 선물. 아,
예수님 콩, 예수님 콩 먹어, 콩, 예수님 콩 먹어. 오. 신께서 너의 죄가 뭐냐 모르신다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들을 웃겼고 다만 좀 찬탈 소리가 없었던 그것이 제 죄입니다. 그만 울고 법정으로 가시죠. 안 돼, 안 돼. 잘못했습니다. 법정 세트장으로 입장해볼까요? 판결실에서 봤던 장소인데 실감나게 모의 재판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 조용 조용! 정숙하고 앉으세요. 지금부터 사건 번호 제9호 김종찬 씨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신문하세요. 김종찬 씨? 당신은 도대체 언제 처리 될 겁니까? 판사님, 전 억울합니다. 제가 처리 들기 싫어서 안 든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고 싶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보십시오, 판사님. 전혀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철부지로 사는 김종찬 씨에게 오늘 하루 1일 감옥형을 선고합니다. 교도소에 드넓게 깔린 천연잔디 운동장. 양심 두드리며 새롭게 살라는 문구와 실감나는 감방들을 보니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선생님, 저는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조용하세요. 안 돼. 들어가세요.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809번. 조용 조용, 조용히 지내세요. 교도소 이색 체험이 이렇게 재밌으니 한해 평균 10만 명씩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 속 장면이라 여겨도 뭔가 오싹오싹한 느낌 최고죠? 자, 영화는 후반부로 갑니다. 와, 이 상쾌한 공기! 프리덤! 제가 드디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는 좀 다르네요, 역시. 앞으로는요,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나이가 바뀌었습니다. 영화 촬영 끝. 이제 먹으러 가야죠. 와,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교도소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교도소 갔다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 오셨으면 순두부찌개하고 두부김치는 꼭 한번 드셔보셔야 하거든요. 완전식품 콩으로 만든 두부에 침샘 자극하는 김치, 두부김치는 진리죠. 하얀 순두부 줄까? 빨간 순두부 줄까? 데스매치인가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개운하고 입맛 당기는 맛, 탱글탱글 두부, 여러분의 선택은? 아, 고민 말고 그냥 다 먹죠. 사장님, 왜 이렇게 맛있어? 아,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먹던 순두부찌개랑 아예 차원이 달라요. 그러죠. 네. 지금 드신 두부는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인데요. 저희가 인근 지역에서 계약지배 농가를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두부의 맛 자체가 훨씬 담백하고 단맛까지 나고 이 우리가 시중에서 먹던 순두부랑은 마트에서 파는 순두부랑은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맛있다는 표현은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맛있는 두부김치 먹으면 기운이 보충이 되죠. 그래서 감동을 부르는 맛이지 않습니까? 이열치열 맛보는 든든한 영양식 두부 한상 차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최고의 밥상입니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공룡도 보고 교도소도 갔다 오고 마지막으로 이 환상적인 순두부찌개까지 먹었는데요. 저랑 함께한 익산여행 어떠셨나요? 올해가 익산 방문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서 저처럼 익산으로 놀러 오세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주면서 신나는 모험과 도전을 하고 영화 속의 이색 체험으로 한바탕 웃게 만드는 여행.
여러분도 익산으로 상상여행 떠나보세요. 네, 오늘의 우당탕탕 취미생활은 바로 스트라이크로 스트레스를 완벽히 날려버릴 수 있는 취미입니다.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일단 스트레스 날리러 가보실게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중지랑 약지를 같이 넣는 거예요. 검지를 넣는 게 아니고. 지금 볼링을 좀 치려고 한껏 신났거든요. 스트레스 쫙 풀어보려고. 네네. 일단 공이 중요하잖아요. 아, 볼링은. 그렇죠. 네, 공 좀 좀 볼까요? 그럼 볼링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처음이죠. 많은 분들이 볼링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볼링화를 먼저 맞추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볼링화요? 그거 그냥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빌려주긴 하지만 좀 제대로 취미생활 해보시려면 네. 볼링화를 먼저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볼링화를 보시면 어? 밑창이 왼발 오른발이 달라요. 달라요? 왜냐면은 이제 볼링 같은 경우는 비대칭 운동이기 때문에 하우스 볼링화, 그러니까 빌려주는 볼링화 같은 경우는 밑창이 다 이렇게 좀 미끄러운 재질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킥하기가 좀 불안정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그렇게 위험한 걸 그래서 이제 신발을 구매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막 다칠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닌데 놀랐잖아요. 그래도 뭐네 일단은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남들이 신던 거니까 좀 늘어나 있기도 하고 네. 찝찝하기도 하잖아요. 아 맞아,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밑창 보면서 여기 이렇게 고무가 이렇게 떨어졌냐, 이거 불량하냐 이 생각했었거든요. 불량인 줄 알고 우리 저기 사장님 다시 볼 뻔했어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네. 구매하시면 왼발 오른발 이게 잘못 산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 조금 초보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네. 있습니다. 너무 화려해. 아 마이 볼. 진짜 예쁜데 이거 디자인 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예쁘다. 아 이제 공에도 네. 물론 디자인이 초보자분들한테 네. 진짜 중요해요. 예뻐야 좀 정이 가는데 사실 공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프트볼이랑 하드볼. 그럼 지금 얘가 소프트볼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소프트볼이고 소프트볼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던지시는 공이에요. 처음에 던져서 공이 쉽게끔 들어가서 들어가는 공이고요. 하드볼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공으로 치고 잔여 남은 스페어 핀들을 이제 직구성으로 보내가지고 잡게끔 하는 운동입니다. 에? 그러면 스트라이크 다 치지 아니에요? 한번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지다고 또 한 번 더 하시네. 오, 아니 볼링 프로님이시잖아요. 네네. 오늘 제 스승님이 되어주실 거거든요. 네. 스승님 그럼 제 폼 잠깐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대하세요. 어떠세요 선생님? 제 볼링 실력. 폼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들켰다. 바로 알아보시네. 사실 제가 이 에버리지라고 할 것도 없이 점수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30. 30이요? 아, 크게 말하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 목표가 그래도 한 두 개는 올려보고 싶거든요. 두 개요? 네, 한 두 개 60점 정도 올릴 수 있어요? 60점 올릴 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럼 만약에 못 올리면 선생님 집에 안 가실 수 있으세요?
올릴 때까지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밤샙시다. 화이팅. 오늘 프로님 밤새야겠다. 오 무겁다. 왜요?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중지랑 약지를 같이 넣는 거예요. 아, 검지를 넣는 게 이거예요? 아니고. 잠깐만. 여러분 창피하지만 저 같은 분도 계시니까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볼링공의 손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볼링의 가장 기본 상식 꼭 챙기세요. 잠깐만. 잘 치셨어요. 핀이 7개나 나간 건가요? 7개 네, 맞죠? 7개 맞아요. 오늘 집에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60점, 아니 오늘 100점 가볼까요? 100점? 100점, 60점만 하시죠. 네, 60점, 오케이. 일단 일반 손님들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저 핀을 보고 치거든요. 네. 핀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저기 레인 위에 있는 스팟, 아~ 점들을 보고 치는 거예요. 자세는 괜찮았어요? 되게? 자세는 그냥 밸런스가 안 맞죠. 밸런스가 제가 네. 안 맞았어요? 스윙이랑 스텝이랑 안 맞는 거죠. 하나도? 네. 하나도? 네. 좋았던 건 하나도 없어요? 좋았던 건 가운데로 굴러간 거 하나. 자, 스텝만 해볼게요. 스텝만. 네. 자, 하나, 둘, 셋. 네, 스윙,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자세가 맞는 건가요? 또라니 나오는데요? 가운데로 못 굴리셨으니까. 이거 맞는 자세 맞나요? 또라니 나왔어요, 선생님, 또라니. 집에 못 가겠는데요? 하나, 둘, 셋. 자. 손또라니입니다, 손또라니. 손또라니입니다,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쳐보죠. 아. 봐주세요. 자꾸 외면하지 마세요. 자, 하나. 그렇죠. 우와, 되네요, 되네요, 되네요. 네, 그렇게 치시면 돼요. 자신감 완전 얻었어요, 선생님. 이쯤 되니까 고급 기술이 좀 탐이 나네요. 고급 기술이요? 네. 투핸드 한번 해보실래요? 투핸드? 오, 그건도 네. 뭐예요? 이렇게 두 손으로 하는 거 이런 네, 거요? 네, 두 손으로 던지는 거예요. 엄지를 안 넣고 두 손으로 치는 거예요. 두 손으로 한번. 저 쉽겠네요.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 못할 것 같은데. 네, 그거 보세요. 얼마 전하지. 어떻게 하는데요? 자, 자, 손은 아까 같이 중략지를 이렇게 놓고 이 앞쪽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일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게요. 앞뒤로. 그렇죠. 우리 애기 우쭈쭈 우리 애기 이렇게. 자, 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네. 이거 오히려 두 손이니까 무게도 덜 무겁고 괜찮은데요? 무게는 덜 무겁죠. 두 손이니까. 네. 한번 쳐볼게요. 자, 트윈드 도전 갑니다. 안 되죠. 됐다! 됐어요, 선생님, 됐어요! 어! 아! 아까 트윈드 못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빨리 취소하세요. 취소할게요. 하나 오퍼니 잘 치는 거. 오, 아니 프라이크 치는 비법 하나만 알려주고 끝내요 우리. 어떻게 치면 돼요? 어,
그냥 많이 치다 보면 감이 네. 잡히니까 잘 치는 것 같아요. 역시 노력은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 학생에게 얻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치세요, 열심히. 운동도 많이 되고 혼자 오셔서 여러 사람이랑 즐길 수도 있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원했던 그 라인으로다가 공이 가서 스트라이크 날지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달군 건강 비결 맨발 걷기. 약 2천여 명의 회원을 모은 걷기 모임이 생겨날 정도고요. 범국민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활동한 이들에게 맨발로 걸은 뒤 변화를 물었는데 3개월 안에 효과를 봤다고 답한 사람이 약 4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뽀글이는요 맨발의 청춘이 한번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맨발 걷기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맨발 걷기 좋은 길은 어떤 길인지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맨발의 청춘이 되어보자고요. 안전한 맨발 걷기 명소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경북 의성에 자리한 고운사인데요. 고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이면서 천년 고찰로 유명하죠. 종교를 떠나서 여행삼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꼭 한번 와봐야 한다는 경북 의성의 고운사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이 시간에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 산에서 불어오는 나무들이 안겨주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중운을 넘어서 만나는 약 1km 길의 천년숲인데요. 완만한 황토길이 펼쳐져 있고요. 평균 수령 800년 가까이 된 나무들이 터널을 이루는 게 특징입니다. 드디어 맨발 걷기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맨발 걷기 명소 첫 번째는요. 바로 의성 고운사의 천년숲입니다. 큰 나무들이 햇볕을 다 가리고 있어서 시원하고요. 그리고 길게 쭉 뻗은 평평한 흙길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줍니다. 그럼 신발 벗고 걸어볼게요. 실제로 고운사 천년숲에선 매년 맨발 걷기 행사를 여는데요. 지난 7월에도 700명 넘는 사람들이 참가하면서 숲길의 매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맨발 걷기에 빠져서 시청자 여러분들 깜빡하고 있었네요. 야, 무엇보다 그늘이라서 더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도요, 뭔가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시원함이 발로부터 온몸에 전해지니까 걷기에 참 좋습니다. 기분도 좋아요. 물론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혹시 발에 상처가 날 걸 대비해서 10년에 한 번씩 파상풍 예방 접종을 맞아두는 게 좋다는 점 참고하세요. 여러분, 잘 아셨죠? 이번에도 제가 맨발 걷기 좋은 명소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어서 찾은 맨발 걷기 명소 두 번째, 경북 도청 신도시입니다. 아, 좋다. 여러분, 이 숲 사이의 도심, 도심 속의 숲. 천년의 가치를 담았다고 해서 천년숲이라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 이 천년숲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상쾌하게요. 신도시를 건설할 때 오래된 자연숲의 일부를 살려서 공원으로 꾸민 이곳. 천년지부터 송림까지 계절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숲입니다.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어머니 품이 되지 했는데 자주 걷다 보니까 퍽 감싸주는 듯한 그 느낌이 좋았어요. 기분 좋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걸으면은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곳곳에 숨어있는 힐링 포인트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인기 만점, 바로 맨발 걷기죠. 여러분,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경북 도청의 천년숲. 이번에는요, 걷기 명소로 널리 알려진 바로 이곳 황토길입니다. 와, 자 그렇다면 저도 황토길 걸으면서 건강 한번 찾아볼까요? 준비하겠습니다. 오롯이 맨발 걷기를 위해 조성된 황토길. 신발은 편안하게 두고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맨발 걷기 출발입니다. 발에는 오장육부가 다 있다고 하죠. 또 황토라서 더 좋은 점은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제 발이요,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 황토가 발에 닿는 그 촉감, 촉촉하고 부드럽고 너무 편안하고 좋네요. 이곳이 이 맨발 걷기를 위해서 조성된 숲이라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더 폭신폭신해서 좀 안전한 느낌도 있고요.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저는 한 바퀴 더 돌고 올게요. 욕심난다. 황토의 질감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이 공간은 어떨까요? 이름하여 오감만족장. 폭신폭신하면서도 찰박찰박한 황토가 그야말로 오감을 자극합니다. 저 분명히 양말을 벗고 왔는데 양말에 신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황토색 양말. 마무리는 세족장에서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어때요? 맨발 걷기 참 상쾌하죠? 와, 여러분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자연을 느끼면서 걸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운동됩니다. 그리고 기분도 막 좋아지고요. 상쾌하고 그리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젠 여러분 좀 걸어보세요. 어떡해요? 맨발로요. 범국민 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맨발 걷기. 앞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맨발 걷기 명소도 역시 경북이라고요. 이거 어디지? 아이고, 앞눈이 왁왁하다. 우리 가족들 다 어디 간 거야? 혼자 무서워.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걱정들 많이 되시죠? 가족들이 함께 도와야 될 텐데요. 자, 치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험으로 치매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가족이 함께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고립과 외로움은 치매의 적. 가족과 이웃, 사회 모두가 함께 한다면 한결 수월하겠죠. 치매 극복을 위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 함께 걸어가 볼까요? 치매는 예방이 중요해요.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오늘 이곳에 설레임이 가득한데요. 어디 좋은 곳이라도 가시나 봐요. 보건소에서 도예공예, 체험학습, 뭔가를 만든다는 거, 손을 또 움직여서 그런 게 재밌어서 그런 게 치매 예방에 되지 않을까. 그 제 생각이에요. 오늘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 예방 나들이 프로그램인데요. 어릴 적 소풍처럼 설레기만 합니다. 게다가 가족이 함께해서 더욱 편안한데요.
일상의 고립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나 불안, 치매 걱정도 사라질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이렇게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해요. 제주시 서부 치매 안심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 별도로 야외에서 치매 환자나 가족분들에게 사회문화적인 체험을 통해서 치매를 극복할 수 있고 치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동그란 흙이 어떻게 변할까요? 도자기 만드는 청자토라는 흙이에요. 이거 흙 만지면 되게 부드러워요. 큰 거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흙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실 거예요. 강사의 말을 새겨들으며 열심히 따라하는데요. 어머, 흙을 치는 모습이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흙을 다듬고 손끝으로 정성껏 모양을 빚어봅니다. 너무 재밌고 좋아요. 아, 손을 이제 사용해서 이거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좋네요. 뭘 다 내밀게 보네. 이제는 성형을 할 차례인데요. 하나라도 놓칠세라 정말 집중해서 보시네요. 손놀림에 따라 변하는 그릇,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올라갑니다. 오, 막 커지네. 흙이 커지네. 그죠? 저리 이렇게 나오니까 금방 조그만한 접시가 됐어. 그죠? 꼭 잡고 들어올리세요. 들어올려. 제 카메라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이제. 좋아. 아이, 신기하지요? 신기하죠. 나 생겨를 나서 처음 일이요. 애기 살면 지르고 그렇지 맞습니다. 야. 눌러. 자, 바깥으로 또 엄지손가락 바깥으로. 리듬을 타듯 만지다 보면 흙이 그릇이 되는 순간 짜릿할 만큼 탄성이 나옵니다. 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오래 살고 올르시네. 이런 걸 다 먹여가 보고. 이 순간을 기념해야죠. 난생 처음 직접 만든 그릇에 자존감은 쑥쑥 올라갑니다. 나들이 힐링 프로그램은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아, 이곳은 그 유명한 의자 마을이네요. 어, 아이고 맞다. 지금 온다 그랬는데. 아, 저기 버스 오네. 아, 도착했다. 아, 제가 마중 가야 되거든요.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언제 없어. 아이고, 그래, 이 아홉근 마을, 이 낙천적 거지 오라수게. 이게 거지 오늘 어떠고요, 기분이? 좋죠. 그리고 만나니까 더 좋고. 이곳에서는 또 어떤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손까지 깨끗이 씻고 호기심 가득한 채 기다립니다. 특산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한 끝에 보리로 보리빵, 보리피자, 보리수제비 체험을 지금 13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보리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잘 발효된 반죽으로 동글동글 빚어봅니다. 어르신들 마음도 동글동글 명랑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그 사이 이번엔 보리피자를 만들어 볼까요? 서로 힘을 합쳐 도우를 펼치고 마을에서 나오는 채소를 비롯해서 갖가지 토핑을 얹어봅니다. 1번 기억하셨다가 제가 1번 나오세요 하면 나오셔야 됩니다. 어머나, 그 사이에 빵이 부풀고 있네요. 피자도 노릇노릇. 3주내가 직접 만든 거 나왔어. 예. 이거 만들어 봅디가 집에서? 안 해봤어. 그치, 피자는 안 해봤어. 이게. 예. 경관대 여기 오니까 이 선생 좋게 닮은 선생님도 만나고 예. 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예. 너무 기분 좋아. 맛은 물어보나 마나죠. 얼마나 맛있게요. 직접 만든 거라 더 맛있겠죠? 성님,
이거 우리 먹고 건강하게 살게야? 예, 건강하게 살게. 이거 먹으면 백날 때까지 침이 안 갈 거예요. 이번엔 조금 특별한 나들인데요. 바로 문화공연 관람입니다. 오늘은 특히 마을 주민들과 함께한다고 하네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움직이고 뭔가를 만들거나 뭐 읽거나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오늘 오페라를 보러 왔잖아요. 오페라는 치매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회복이 되고 아무래도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심마을 주민들이 어쨌든 치매 예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안심마을 꾸미는 거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오페라. 어떤 무대일까? 낯설진 않을까? 걱정 반, 기대 반인데요. 자, 드디어 무대가 열립니다. 음악을 통해 멋진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오페라.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럼 오늘 보는 소감이 어떤 겁니까? 맞은 눈으로 직접 보고 하니까 참 아주 소감이 흘러넘치고 집에 가면은 참 아주 궁금증을 싹 풀려갔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배우들과 같이 접하면서 한 그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오늘 접하기도 되게 새롭고 그다음에 여기 지켜보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뜻깊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치매에 관련된 그런 쪽 관련된 영상이나 또는 연극 또 아니면 그 체험 같은 걸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도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하죠. 어려운 길도 함께 가면 멀리 오래 갈 수 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이웃이, 그리고 온 사회가 함께 한다면 치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늘 푸르고 당당한 정원의 나무들. 힐링 가득한 풍경을 선사하는 싱그러운 자연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흔한 나무지만 그 안에 깃든 사연을 알면 조금 달라 보이기 마련입니다. 정원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나무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나무를 기증한 분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성껏 키운 나무를 기증한다는 건 얼마만큼의 내공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정원 박람회에 대한 지극한 애정으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준 고마운 분들을 만나봅니다. 푸르고 광활한 정원은 오늘도 찬란한 생명에너지를 가득 뿜어내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초입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한 그루의 나무에 얽힌 사연부터 알아볼까요? 와, 나무 되게 멋지지 않아요, 이거? 네. 이게 명자나무인데요. 네. 어떤 분이 정원 박람회장이 이 나무를 네. 기증하셨대요. 네, 제가 이거 기증했습니다. 네? 예. 아버님이 이거 기증자시라고요? 예, 예. 잠시만요. 예. 서정평님? 예, 예. 와, 이 나무의 주인이셨네요. 예, 예, 예. 와, 그럼 이 나무에 대해서 완전 잘 알고 계시겠다. 잘 알죠. 몇 년 정도 된 나무예요? 내가 보기로는 그래도 한 30년, 35년 그런 세월이 넘은 것 같아.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예, 나무예요. 많은 나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클라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도 클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영양분을 여러 개가 지가 하나하나 섭취를 했기 때문에 나무 숫자가 많아갖고 가지가 이렇게 크게 벌린 거예요. 아, 정원 박람회장에 턱하게 굉장히 쿨하게 기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중간 팔아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탐낼 만한 나무거든요. 예, 100만 원 주네, 200만 원 주네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 순천 정원 박람회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 나무를 줄란다, 기증을 흘란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이거 나무가 아깝다, 뭐 돈 얼마 욕심내고 그럼 뭐 돼요. 아버님 듣기로 제가
기증하신 나무가 이 명자나무 말고도 정원대에 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한 20그루 한 것 같아요. 20그루 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기증만 집에서 했고 네.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나무를 전부 사진을 찍어놨는데 네. 보면 다 어마어마해요. 와, 그럼 그 나무도 궁금한데 얼른 네. 좀 네. 같이 보러 가면 돼요? 네, 그럼 같이 가시죠. 네. 네. 와, 여기 있는 중국 단풍이라고 써 있는 나무도 아버님 기증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기증했죠. 와, 진짜 크네요 나무가. 잘생겼죠, 예쁘죠. 너무나도 예쁘고 이 풍경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예쁘게 또 자랐네요. 나가 또 여기 와서 기증을 했지만은 나무가 네. 멋있게 자랐네요. 그래서 뭔게 더 기분이 좋네요. 이 중국 단풍 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빨간 단풍 나무랑 좀 다른가요? 잎이 좀 적어요. 우리 한국 단풍은 잎이 좀 커요. 넓적넓적이 큰데 이거는 잎이 좀 작은 게 또 특징이에요. 작으니까 작으면서도 나무가 이렇게 딱 크게 우월해져 갖고 있으니까 더 또 멋있잖아요. 가을에 단풍이 노랗게 지면은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 이 단풍나무 보러 가을에 또 와야겠어요. 그러죠, 멋있죠. 가을에 제일 빨갛게 네. 예쁘게 폈을 때 네, 와서 또 같이 와요, 그때 보러.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요. 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에 시원한 그늘과 소담한 풍경을 만들어주는 중국 단풍. 단풍잎 곱게 물드는 가을날 꼭 만나러 오세요. 여기는 태국 정원이거든요. 예, 예, 예. 태국 정원인데 여기도 기증하신 게 있어요, 나무? 예, 예, 예. 여기 바로 요 종려나무가 기네요. 아, 여기 있는 이 야자수 같이 생긴 이거요? 예, 종려, 예. 종려라 그래요, 나무를. 여기 크는 것이 한 40cm 되면은 한 20에서 이렇게 되면 1년, 2년, 3년 우리가 소나무 같이 요리 비면 네. 이제 태가 있잖아요. 이것도 요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수십 년 된 거예요. 와, 이것도 뭐 한 30년 넘어 다 된 거. 태국 정원하고 종려나무하고 네.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러니까 여기 태국 정원인데 이 종려나무 네. 말고도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식나무라고 저것은 또 우리 공기를 네. 맡게 해주고 나무가 또 색깔이 멋있어요. 세 가지인가 나와요. 저기 누렇게도 나오고 파랗게도 나오고 네. 그래갖고 저것이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돼갖고 더 크면은 네. 더 멋있을 겁니다. 오, 이 국가 정원 또 정원 박람회는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는 것 같으세요? 이건 국가적인 정원이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엄청나게 우리 순천에가 이렇게 국가 정원이 있다는 것이 참 뿌듯하고 좋고 참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지만은 이 세계적으로 어찌됐든 우리 순천이 행복하고 복이 많이 있는 동네라고 생각해야죠. 우와, 포도나무야. 정원박람회장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과수정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름날에는 포도와 자두가, 가을이면 사과와 배, 호두와 석류까지. 다채로운 과일이 열리는 탐스러운 수확의 정원에도 기증자들의 선한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딸려던 건 아니었고 사과가 예뻐서 그냥 잠깐 본 거예요. 예쁘죠? 네, 팀장님. 사과가 이렇게 많은지 저 진짜 처음 알았어요, 정원에. 네. 여기가 지금 주의 공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사과나무가 네. 있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과가 보시다시피 아주 주렁주렁 열렸죠. 와, 제가 듣기로는 이 과수 정원에도 기증받은 나무가 꽤 많다고 들었어요. 월등에 계시는 분들이 나무를 기증을 해주셔서 과수 정원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와. 그 중에 한 분이 월등에 계시는 유사장님이란 분이 이제 복숭아 농사를 지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14주에 나무를 기증을 해주셔서 이제 이 공간이 조성이 된 거죠. 과수정원에만 14주를 기증하신 그분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이길래 이 과실수만 이렇게 여러 그루를 기증하셨는지. 복숭아 농사를 지시는 분이어서 지금 한창 바쁘실 건데. 바쁘실 때는. 네,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셔서 네. 한번
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복숭아 농장으로 네. 그럼 월등으로 제가 한번 네. 가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복숭아 맛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좀 먹고 배고픈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복숭아의 주산지 순천 월등으로 가볼까요? 햇살 따사롭고 물맑은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복숭아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과실수 기증자분 찾아왔거든요.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찾아왔습니다. 아, 지금 한창 바쁠 때죠? 네. 잠깐 좀 도와드릴게요. 네, 도와주십시오. 네네. 그래서 도와주십사 하고 네. 또 이쁜 손 안 좋을까 싶어서 끌고 싶어서 이쁜 장갑 가져와서 준비했습니다. 아, 준비를 네.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갑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천 월등이 고향인 유한석 농부는 부모님의 농장을 물려받아 25년째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400여 그루나 되는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를 수확하는 여름날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수밖에 없는데요. 자두나무와 살구나무, 감나무까지 수많은 과실수를 기증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서 정원 알림이도 비지땀을 흘려가며 수확을 거둡니다. 처음인데요, 저. 완전 처음인데. 와, 진짜 제가 정말 잠깐 같이 도와드렸는데도 네.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너무 덥고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진짜 복숭아 철마다 맛있는 복숭아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 과수 농장 하시는 분들에게 과실수 그 한 그루 한 그루가 굉장히 또 재산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열몇 그루씩 턱턱 기증을 하셨어요? 국가 정원 네. 박람회가 10년 만에 다시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라고 생각 끝에 제가 그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따스한 마음 덕분에 유한성 농부의 과실수들은 정원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에 그럼 그 나무들이 예쁘게 심긴 걸 와서 보셨어요? 예, 네, 봤죠. 어떠셨어? 가족 이제 4월 1일 날 우리가 기부 기증한 나무도 더 올라고 우리 형제간들 서울 인천에 있는 친구들 동생들 싹 적어서 와라 가지고 함께 구경했습니다. 친인척들 다 모아서 이렇게 네, 구경했어요. 기부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제 기부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 나무를 보니까 또 새롭죠, 생각이. 집에서는 애지중지 키웠지만은 네. 밖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구경하니까 참 또 생각이 달리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원, 국가정원에 귀한 나무들을 많이 기증하셨으니까 네. 특별히 네. 월등 복숭아 홍보 타임 드리겠습니다. 홍보 타임. 네, 준비. 네. 시작. 복숭아가 참 그냥 탐스럽네요. 복숭아를 많이 드시면요 위장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복숭아는 어디다? 월등이다. 이거 해야지. 맞춰주셔야죠. 네. 기증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나무들이 정원에서 건강하게 자라려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겠죠.